흰 색깔. 와꾸님, 네? 그 오사카 네. 그갈 만한 곳 한번 추천 좀 해주세요. 관광으로. 아, 이런 게 진짜 일본 선진국이다. 많죠, 그만하다. 그거 할 많죠. 만하다. 한번 나는 몇 개만 오사카 여행, 추천해주세요, 한번. 일단 재밌는 거볼거 많고, 그 다음에 음식 맛있는 거, 일본 음식 많이 아, 먹고, 초밥도 있어요, 초밥? 초밥이 씨발 일본인데 당연히 있지. 일본 음식인데, 야. 아니, 오사카 쪽이 맛있는데. 너 새끼야, 그러니까 내가 욕한 거야, 어? 아니, 그냥, 백엔 어떻게 초밥집, 하냐고. 백엔 거기서 맛있는 회전 거 유명하지. 초밥집만 가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맛있어. 저도 제가 말한 건데, 이제 맛집 같은 거잖아요. 막 초밥으로 막. 일본 저거 뭐지? 그 오사카가 저거 맞죠, 와꾸님? 그 네. 저거 문어풀 타코야키 오리지널 맞나? 네네네. 네. 근데 그게 실제로는 맛이 없다면서요? 타코야키요? 그러니까 그 오리지널 맨 처음에 뭐 제일 오래된 타코야키 되는데 그런 데는 뭐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고 타코야키는 맛있습니다. 근데 그냥 타코야키 집보다 맛없다고 사람들이 무슨 뭐 원조집 이런 거는 뭐 TV에 나오고 뭐 그런 거고. 타코야끼 맛있고. 타코야끼 잘하는 데서 먹으면 맛있어요. 제가 또 타코야끼를 좋아하기 때문에. 일본에서 먹은 타코야끼들이 진짜 맛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파는 건 다 그 맛이 아니더라고. 확실히 근데 일본이 근데 요리가 다 잘해. 맛있어. 좀 이게 좀 달고 좀 뭐지? 단맛이 좀 센데 맛있어. 맛있게 잘해요. 맛있는 건 맛있어. 오사카에 뭐 그러면 딱 찍어서 뭐 그런 건 없나요? 반드시 꼭 가봐야 될뭐 식당. 반드시 꼭 가봐야 할 아, 그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생 때 있었기 때문에 돈이 없고 개그지 시절 때 맞아, 맛집 탐방 이런 거를 못 해봤어요, 제대로. 그냥 학식이나 존내 처먹고, 근데 그래도 뭐 많이 먹어봤긴 했지만은, 무슨 그런 맛집에 대해서 잘 알진 못해요. 그런 건 오히려 일본 여행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 블로그에 적어 놓은 게 더 좋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진짜, 플러스 마이너스 잔고 영원으로 살았기 때문에, 정말로, 맨날 일하고 거의 외국인 노동자였죠. 내가 씨발 여기 왜 왔지? 근데 또 저희 부모님 사정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네 제가 또 학비를 내야 되게 돼가지고 막. 그 알바는 혹시 노예였어요 그냥 예. 알바 물류? 아니요 알바는 식당에서 했죠. 아, 식당에서 알바했어요? 서빙도 하고 네 뭐 안쪽 부엌 일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했어요. 물류 알바 많이 하던데 유학 가서. 알바 별의 진짜 일 존나 많이 해서 나중에는 내가 없으면 식당이 안 돌아가. 나중에 에이스 됐어요. 존나 개고생했어요 진짜. 일본 시급이 세죠. 물가가 너무 세서.